안녕하세요. 킨더뮤직과 즐겁게 영어 동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너무나 유명한 노래 Old MacDonald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Old MacDonald은 농장 주인 아저씨 이름이에요. 어쩌면 농장 주인이 오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Old MacDonald은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노래라서 진짜 누가 지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즐겁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불리우고 있는 노래이죠. 자, 이 노래에는 몇 가지 몇 종류의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버전의 노래에서는 소가 나오고 또 병아리 그리고 양이 나올 거예요. 노래는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소가 나오고 또 4절에 한 번 더 소가 나오긴 할 거거든요. 자, 일단 가사 한번 저랑 쭉 읊어 볼까요?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Old MacDonald had a farm. 맥도널 할아버지가 농장을 가지고 있어. 농장 주인인 아저씨가 있어요. E-I-E-I-O는 큰 의미 없이 가주시면 됩니다. And on that farm, he 그리고 그 농장에는 he had some cows. 소가 좀 있어. 몇 마리 있어요. E-I-E-I-O.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울음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 영어로 소의 울음소리는 moo 이렇게 표현을 하죠. With a moo moo here and a moo moo there. 여기서도 moo moo, 저기서도 moo moo. 네, 이렇게 또 here a moo, there a moo. Everywhere a moo moo. 여기서도 moo moo, 저기서도 moo moo, 여기에서도 moo, 저기서도 moo, 또 모든 곳에서 moo moo. 우리 이게 시각적으로 생각하시면 소가 여기도 몇 마리가 무무거리고 저기도 몇 마리가 무무거리고 또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여러 곳에서 소들이 퍼져서 무무무무 이렇게 노래한다는 이야기죠.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네, 이렇게 1절이 마무리가 되고요. 2절에 보면 동물 소리가 이제 또 바뀌죠. 2절은 had some chicks. 네, chick이 바로 병아리죠. chick은 어떻게 울까요? 우리 삐약삐약 하는 게 또 영어식 표현에서는 삐삐삐삐삐 이거거든요. 그래서 and on the farm he had some chicks. E-I-E-I-O with a beep-beep here and a beep-beep there. Here a beep, there a beep, everywhere a beep-beep. 네,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3절은 양이에요. 양은 sheep이죠. 혹시 또 예전에 영어 시간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이거 생각나시나요? sheep은 복수형도 뭐 sheeps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shee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sheeps가 아니고 sheep이에요. had some sheep. E-I-E-I-O.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는 빠빠 이렇게 하죠. 근데 노래할 때는 빠빠 막 이렇게 하긴 어려우시니까 그냥 빠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with a ba ba here and a ba ba there. Here a ba, there a ba, everywhere a ba ba.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아, 이렇게 가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우리 Old MacDonald 노래 부를 때 어릴 때도 보면 뭔가 이야 이야요 이렇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뭐 이렇게 뭐 뒤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딱 멈추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Old MacDonald 노래로 우리 아이들의 음악성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1절에서 이야이야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가 굉장히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야이야요 이게 다 들리지 않아도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 이렇게 돼도 속으로 아이야요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내청
이라고 하거든요. inner hearing 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청의 능력들을 함께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실제로 소리가 진행되지 않지만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 안에서 소리를 좀 안으로 그 되뇌이면서 함께 노래의 그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들을 함께 키워주는 또 음악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지요. 맨 처음에는 조금 게임처럼 이렇게 접근이 되어 겠지만 우리가 교육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음원과 함께 우리 아이들하고 또 재미있게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킨더뮤직의 즐거운 올드 맥도널 음원과 함께 우리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Old MacDonald had a farm. Ooh.